안녕하세요. 타임즈 조진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홍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홍콩의 애플 데일리라고 해가지고 사과 일보라고 할 수가 있죠. 사과. 그래서 이 홍콩의 이 애플 데일리라는 그 신문이 홍콩 그 보안법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고 폐간이 되었다. 그런 기사가 되겠어요. 자, 애플 데일리는 신문은 어떤 신문인가 한번 잠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자, 이 신문이 왜 떴냐면요. 2010년도 10월 9일 날, 이 프론트 페이지, 첫 페이지입니다. 홍콩 신문인데 이것이 이제 Monument of Human Rights, 인권 운동의 어떤 Monument,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인데, 이분 이제 류샤보라는 사람이죠. 류샤보. 이 사람이 누구냐면 1955년생, 2017년에 돌아가셨는데, 중국 작가입니다. 정치 평론가이면서 반체제 인사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반체제 인사를 디서던트란 말도 많이 하죠. 많이 나오는 단어죠. 반대로 앉아 있는다. 그래서 디서던트. 이 사람이 근데 중국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 운동에 헌신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벨상을 2010년도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 대사 특필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홍콩 보안법이 이제 홍콩이 반환되면서 홍콩 국가 보안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각종 제재를 이제 받는 거죠. 인권에 대해서 뭘 이렇게 쓰면 이제 뭉개버리는 거죠. 중국에서. 그래서 2021년 6월 24일 마지막 발간을 끝으로 폐간되었다. 그것이 이제 중국의, 홍콩의 애플 데일리라는 신문인데, 이 신문 잠깐 보시면 재밌는 것이 55년도에 홍콩에서 창간된 신문이다. 그래서 이제 빈과 신문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하면 사과를 뜻하는 중국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빈과. 중국말로 빈과. 그래서 왜 그럼 사과라고 지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사과, 뭐 선악과라고 하는데 이걸 먹지 않았다면 인류는 어찌 되었을까라는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이제 사과라는 신문, 사과 신문, 빈과라는 빈과일보를 이제 창간하게 되었다. 이분은 이제 지미 라이라는 창간자는요, 광저우 태생이고요, 국공 내전, 그러니까 공산화된 국 그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홍콩에 건너온 케이스이긴 하지만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혼자 남겨졌고 11살 때 무작정 돈을 벌겠다고 아버지께 넘어가 있던 홍콩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홍콩에서 이제 손님들 짐 들어주고 돈을 대신 받은 초콜릿을 맛보고 이게 천국의 맛이다. 그래서 홍콩에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지오다노라는 그 창업을 했고요. 대성공 거뒀고 89년도에 천안문 사태 때 학생들을 지지했다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신문사를 차리기로 마음을 먹었고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신문은 초기부터 올칼라 인쇄로 주목을 받았고 동시에 신문값을 크게 내리는 전략을 썼다. 중국 내부의 굵직한 이슈를 특종으로 발굴하면서 순식간에 홍콩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의 반열에 올랐다. 발행 첫 해부터 흑자 행진을 이어왔을 정도인데 이 빈과일보가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 다른 홍콩 언론들도 선정성을 강화하고 올컬러 발행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을 이제 빈과화라고 한다. 이게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황색 저널리즘, 옐로우 저널리즘.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야한 사진, 야한 것들을 좀 실으면서 언론이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이제 빈과화라고 한다. 즉 빈과일보를 따라가는 그런 방향을 했다는 거고 17만 부가 가량으로 매일 찍었다고 그러고요. 생활 뭐 주간 뭐 여러 잡지 뭐 연예인 기사 이런 걸 했다고 그래요. 자, 아무튼 이제 홍콩 보안법을 통해서 이 신문이 폐간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배경 지식을 좀 알려드렸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홍콩 시민들이 24일자로 폐간되는 홍콩 신문 빈과일보의 마지막 호를 줄 서서 하고 있다. 이 장면이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써온 홍콩 빈과일보가 24일자를 마지막 발행을 중단하고 창간 26년 만에 문을 닫았다. 3시간 이상 줄 서서 이 신문을 샀다. 평소보다 10배 많은 100만 부를 발행했다. 이날은. 그래서 마지막 신문의 일면 제목은 홍콩인들 빗속에서 아프게 이별, 우리는 빈과를 지지한다. 이렇게 마지막 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내보이는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로컬 이제 타블로이드 판이라고 하죠.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헤드라인으로 유명했던 이 빈과 일부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타임즈에서는 짤막한 그런 내용이 기사가 실렸는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홍콩 애플 데일리 셧다운이죠. 빙과 일보가 문을 닫았다. 자, in a blow to press freedom in Hong Kong. 홍콩에서 이런 언론의 자유잖아요. 이런 언론의 자유에 대한 blow, 이런 타격 안에서. 이 blow란 말은 한 방 딱 치는 거죠. 타격이라고 할게요. 타격 속에서. 이 프로디마크러시 뉴스페이퍼인 애플 데일리는 announced. 이게 프로디마크러시니까 민주주의를 프로하는 거죠. 프로란 뜻은 접두사로 찬성의 뜻이에요. 찬성.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찬성하는 이런 신문이 announced, 선언했다는 거죠. June 23, 6월 23일. It would close, 이때 close, 닫다라는 뜻이죠.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전체 구조 보세요. 주술, 컴마, ing죠. 네, 분사구문이죠. 그러면서 following a campaign of legal harassment by authority. authority가 복수니까 이건 당국이 되겠죠. 이건 이제 중국 공산당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의 그런 legal, 합법적인 harassment, 괴롭힘 되겠죠. 이런 괴롭힘, 네, 괴롭힘. 중국 공산당의 이런 합법적인 괴롭힘의 어떤 캠페인이 이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계속 제재를 가했다는 얘기죠. In the past week, 지난주에 경찰은 have arrested, 체포했다는 거죠. 스태프들과 frozen, frozen은 이제 얼리다 뜻이니까 freeze, 동결시키다 이런 뜻이죠. freeze, 얼다, froze, 과거. 그래서 bank account,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고요. 스태프들을 잡아간 거예요. Each activist founder, 그 활동가, 즉 아까 dissident란 말을 썼잖아요. 이런 반체제 인사, 이것을 이제 activist다 이렇게 말을 해요. 활동가 또는 반체제 인사, 같은 뜻이죠. 이런 반체제 인사의 빈과일부를 창립했던 사람은 지미 라인은 이미 serving prison sentence죠. 지금 서브, 복역하고 있다는 거죠. 감옥 그 형량을 지금 복역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100만 불을 찍었던 모습을 사진으로 싣고 있죠. 그래서 애플 데일리 에디션 making their way out last week. 지난주에 마지막 길, 길을 가고 있다. make way.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다. 이 판을 에디션이라고 하죠. 마지막 판. 그것을 이제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편집했다 뜻이죠. 원래 에디트가 편집하다. 여기서 이제 에디션 하면 판본입니다. 판. 마지막 판본. 네. 그것이 에디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애플 데이 에디션 making their way out last week 이렇게 자막에 쓰여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그렇게 인권을 강조했던 신문을 무차별하게 폐간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중국 공산당의 소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서방에서 언론에서 비판을 해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정권이 홍콩이 중국 것이니까 현재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냥 서방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뿐이죠. 뭐 인권이 어쩌다는 등 실질적으로 홍콩에 대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좀 아쉽죠. 네, 오늘은 홍콩에 대한 기사를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